최선을 다했을 때 남는 게 후회가 되지만 그 후회가 엄청 좋은 경험이 된다고 나 생각하거든. 내가 최선이라는 단어를 검색해보니까 최가 가장 최야. 최고할 때 최. 근데 선이 좋을 선이더라고. 선하다. 아, 성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내 삶의 모습이 남들에게 믿음을 심어줄 수 있어야겠다. 혹시 후회를 굉장히 과도하게 싫어하진 않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. 후회를 두려워하는 거예요. 후회를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. 예를 들면 후회 없는 삶을 살려고 애쓰는 분들, 특히 요즘 청소년들, 젊은이들이 더 그렇거든요. 인생을 살면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자기가 고민해서 해야 되는 기회들이 현저히 적었어요. 요즘은 부모님들이 너무 정보가 많으셔가지고 아이들이 선택하고 뭘 원하기 전에 바로 앞에다가 배령해주는, 내가 굳이 심사숙고하여 선택하지 않아도 돼. 근데 이제 어른이 되면 이제 네 선택, 네 삶은 네가 선택해 하는데 그게 되게 당혹스러운 거죠. 좋은 선택을 스스로 해보려는 그 수많은 경험과 시행착오를 해봐야 되는데 그런 기회들이 적은 거죠. 대신 경쟁은 너무 치열해서 이제 어른이 되고 났더니 한 번 잘못 선택하고 나면은 너무 치명적인 피해가 있을 것 같아. 뭐 이런 상황에서 내가 좋은 선택을 해야 된다는 조바심. 그런데 사실은 후회라는 건 왜 하도록 고등동물이 이 기능을 이 뇌가 갖고 있느냐. 다음에 이런 선택을 할 때는 더 나은 선택을 하라고. 그러니까 후회라는 건 엄청나게 고등한 기능이어서 후회 없는 삶을 살려고 애쓰는 분들, 내가 후회 없는 삶을 살겠다는 건 저는 제 전전두엽을 안 쓰겠습니다. 저는 메뚜기처럼 살지언정 인간처럼 살지 않겠습니다. 이런 선언 같은 거예요. 뇌과학자가 듣기에는. 최선을 다했을 때 남는 게 후회가 되지만 그 후회가 엄청 좋은 경험이 된다고 나 생각하거든. 그런 의미로 말해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. 그리고 내가 최선이라는 단어를 검색해보니까 최가 가장 최야. 최고할 때 최. 근데 선이 좋을 선이더라고. 선하다. 그러면 그 말은 뭐냐면 가장 좋아하는 거거든. 누군가가 너에게 최선을 다해라 라는 말은 엄청 많은 노동과 에너지를 쓰라는 얘기보다는 그 일을 혹은 그 관계를 최고로 사랑하라 라는 의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. 순위 프로그램에서 1등하고 이런 거는 기분 좋은 건 한 2주가 돼요. 네. 연말에 무슨 뭐 상 받고 뭐 어쩌고 이런 건 한 3주가 돼요. 근데 녹음할 때 고생하고 콘서트 할 때 고생하고 이런 거는 거의 평생 가요. 그런 기분들이 결과에 대해서 집착하니까 자꾸 신경질도 내고 사람이 짜증도 내고 막 이렇게 되는데 과정이 재밌어야 되는데 사실은. 그리고 결과는 사실 시간이 이만큼밖에 안 되잖아요. 항상 과정이 이만큼 더 길잖아요. 그럼 내가 행복하려면 과정이 재밌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그게 잘 안 돼요. 짜증나고 막 신경질나고 막 불안도 있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과정을 더 즐기려고 노력을 하죠. 그리고 저는 훌륭한 사람보다는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기 때문에. 가장 성공하고 가장 톱스타고 가장 돈을 많이 벌면 그 사람 책을 읽고 싶나? 우리가 누구 책을 읽으려면 존경스러운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나는 저 사람 얘기를 들어보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다 생각을 했어요. 석세스풀하고 리스펙트가 다른 건 석세스풀 결과만 좋으면 석세스풀이거든요. 리스펙트는 과정도 좋아야 돼요. 내가 편법을 하고 불법을 하고 반칙을 해서 성공했으면 나는 석세스풀 하지만 사람들이 날 리스펙을 안 한단 말이에요. 점점 더 성능 좋은 확성기를 갖게 되는 게 성공인 것 같아요. 근데 리스펙이 날아가면 내 얘기를 안 들을 거란 말이에요. 아, 성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내 삶의 모습이 남들에게 믿음을 심어줄 수 있어야겠다.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제 답이 정답일 수가 없어요. 저한테 정답이었어요. 한 명 한 명이 자기의 답을 찾아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물음표, 그게 시작인 거죠. 정말 안타까운 게 영원히 증명할 수 없는 것들에 관해서 지금 고민하는 거거든요. 예를 들면 자, 이 식당에 갔어요. 근데 이걸 먹었어. 근데 아, 후회돼. 저 식당에 갈 걸. 근데 그건 어떻게 저 식당에 갔을 때 훨씬 더 행복할지 불행할지를 증명을 못하잖아요. 왜냐면 다시 좀 전으로 돌아가서 이걸 먹기 전으로 가야지 이쪽에 가서 먹었을 때 그 느낌을 알거든요. 그러니까 늘 정답을 찾으려고 하는데 인생에 정답은 없어요. 그냥 선택만 있는 거예요. 그리고 선택한 거에 대해서 그걸 책임지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. 그 저희 팀에 저보다 사실 연봉이 굉장히 낮고 모은 것도 별로 없는
그 후배 선수들이 그 우리 밖에서 이렇게 생활하는 모습을 네. 보는데 고등학교 때부터 사귀었던 여자친구랑 오랜 기간 연애를 해서 아이를 낳고 너무 행복하게 살고 또 그 얘기들을 저한테 하고 하는 거를 제가 들으면서 네. 제가 진짜 목욕탕에 같이 사우나에 이렇게 앉아있다가 얘기를 했어요. 네가 훨씬 나보다 행복하게 사는구나 라고 얘기를 했어요. 왜냐하면 그때부터 생각이 완전히 바뀐 것 같아요. 이게 절대적인 행복의 기준은 절대 돈은 아니다라는 걸 확실하게 깨달았고